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내일은 또비 소식이 있어요. 아, 요즘에 왜 이렇게 비 소식이 많은지 모르겠네요. 요즘 여름에는 한창 이제 장마철이고 습도가 많은 계절이라서 다육이든 화초든, 네, 물조심, 물음병 조심. 그 하나만 명심하시면 그렇게 뭐 아이들 많이 갈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 크로톤 지난번에 한달 전에 5월 15일 날, 지금 6월 17일이니까요. 한달 전에 이거 외목대로 만들어 놓은 그런 모습이에요. 한달 전에 이제 만들어 가지고 제가 베란다 바깥에 발코니 한반 양지 그 정도에서 이거 한 달간 이렇게 제가 이제 이렇게 키운 거거든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제가 외목대로 만들면서 두 가지를 물꽂이를 해줬어요. 어떤 거냐면, 예, 요거는 그 밑에서 자구를 떼내서 이렇게 물꽂이를 해준 상태인데 이렇게 이제 뿌리가 나왔답니다. 네, 뿌리 나온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달된 모습이에요. 이렇게 뿌리가 나왔어요. 엄청 튼실하게 내렸죠? 이거는 한 뿌리 나온 지한 15일 정도부터 나온 것 같은데 제가 왜 이렇게 영상을 늦게 찍었냐면 넣어놓고 요거 잎꽂이를 잎을 제가 물꽂이를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뿌리가 나온 것도 있고 안 나온 것도 있고 이게 다 나오기를 기다리려고 제가 이제 이렇게 여태까지 한달 동안 기다렸는데 보여드릴게요. 나온 게몇 개인지 6개 중에서 나온 거는 요거 2개밖에 없네요. 네, 그래도 잎에서 뿌리가 나온다는 게 신기하죠? 요게 좀 대가 굵으면 굵을수록 뿌리가 빨리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잎꽂이 물꽂이를 해줘봤고 이거는 아직도 소식이 없네요. 더 제가 이거는 기다려가지고 다섯 개는 더 한달 정도 후면은 나올 것 같아요. 좀 더, 네, 물꽂이를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두개 나온 것만 오늘 심어볼게요. 네, 요것 중에서, 이제 요거, 뿌리 나온 거 있잖아요. 가지에서 옆에 요 가지를 뗀 건데요. 요거 나온 거, 삽목 해줄게요. 네, 요거는 이제, 정식 화분에서 자라도 되니까 제가 요건 화분에다가 이렇게 삽목을 해줄 거예요. 일단 요거는 상토 있잖아요. 상토로 그냥 전부 해놨고요. 이렇게 물을 좀 뿌려놨어요. 예, 물꽂이 해서 이렇게 뿌리 내린 아이 이렇게 심어주면 이제 뿌리가 내렸기 때문에 여기 물만 열심히 주면 잘 살아날 겁니다. 그래서 요거 상토를 조금 더 덮어주겠습니다. 뿌리가 잘 내리기 위해서 한번더 주고요. 물은 한 이틀에 한 번, 뭐 하루에 한 번, 뿌리가 나왔기 때문에 한 이틀에 한번 정도 씻어도 될것 같아요. 얘네들 물을 좋아하니까, 물이 고플 때는 또 잎이 쭉 처져 버리니까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요거, 잎꽂이 이거 뿌리 나온 거 있잖아요. 요것도 한번 심어 볼게요. 뿌리 나온 거. 저거 이제 나중에 다섯 개는 또 뿌리가 나오면 그때 이제 또 심어보고요. 요거는 참 궁금해요. 나중에 어떻게 요게 자랄지 참 여러 가지로 요즘에 실험을 많이 합니다. 이게 진짜 크로톤의 나무가 될까요? 네, 제가 요거 한번 이렇게 심어보고요. 요게 앞으로 어떻게 자라는지 제가 또 한번 보여드리고요. 지금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또 물을 여기 좀 뿌려줘야 될것 같아요. 물을 좀 뿌려주고, 그다음에 여기도 물을 좀 뿌려주고, 흔들리면 이제 상토를 더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요거 다섯 개는 한달 후에 뿌리를 좀더 내려서 요거는 심어주고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이거 이제 먼저 결론부터 제가 영상을 찍었거든요. 이렇게 외목대로 만든 모습 먼저 보여드렸고요. 여기 이제 처음에 모습이 어땠는지, 그 외목대 만드는 모습, 그리고 물꽂이, 잎꽂이 하는 모습, 네, 적심하는 모습, 지금부터 짠!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기대해 주세요. 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로, 네,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 오늘은 제가 공기정화 식물, 크로톤을 갖고 나왔어요. 이 크로톤, 색감이 참 예쁘죠? 꼭 가을에 단풍잎을 연상시키듯 빨주 노초 파남보 모든 색이 한꺼번에 다 들어가 있어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근데 요게 지금 제가 일부러
이게 약간 잎이 처졌잖아요. 요거 이제 물줄때 어떤 때 물을 줘야 되는지 보기 위해서 이렇게 약간 처진 모습에 요 크루텐을 갖고 나왔는데요. 요게 지금 가장 물줄 시기예요. 이렇게 잎이 처졌을 때 아니면 흙이 이렇게 겉흙이 말라 있을 때. 겉흙이 이렇게 말라 있을 때 저는 주로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물이 처지기 전에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꼭 물을 흠뻑 줍니다. 욕실이나 베란다 같은 데 가가지고 이렇게 물을 샤워기로 흠뻑 줍니다. 그러면 이게 또 일주일을 잘 견디고 어떨 땐 2주도 견뎌요. 근데 저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줍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지금 이게 어떤 분들은 크루트를 많이 실패를 했다고 해요. 그 실패 원인은 이게 이제 좀 냉해에 굉장히 이렇게 민감해요. 그래서 추운 거 20도 이하로는 돼 있으면 안 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겨울에도 베란다보다는 거실에 놓는 게 좋으시고 요즘에는 베란다 창가나 이런 데다 키우시면 좋아요. 이게 이제 햇빛을 좋아하긴 하는데 너무 또 강한 햇빛에서는 요 아이들이 잎이 또축 늘어질 수가 있고요. 일조량이 이렇게 풍부한 그런 창가 쪽 그런 데서 햇빛과 바람을 살살 부는 그런 창가 쪽에서 키우시면 좋고요. 이게 제가 오늘 이제 물을 줄 때도 됐지만 예목대로 키워보고 싶어서요. 왜냐면 이게 지금 화분보다 좀 널프러져갖고 막 이렇게 자라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옆에 이렇게 잎 있잖아요. 잎도 가지가 몇개 지금 튀어나오고 있어요. 여기 하나 튀어나오고, 네, 여기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가 또 가지가 또 옆에 두 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 가지 나온 거다 쳐주고, 요 가지 나온 거는 또 다시 적심해갖고 삽목해주고 이렇게 해갖고 예목대로 좀 한번 키워보려고요. 이렇게 잎도 좀 가지도 쳐주고 그러기 전에 요거가 공기정화 식물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기정화 식물이고 또 요게 밑에서 뿌리가 물을 흡수를 해가지고 잎에 저장을 하는 거는 이제 다육식물인데 요거는 증산작용을 해요. 물에 요 체내에 물을 흡수를 하지 않고 공기중으로 날려보내는 그런 증산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게 공기정화 식물로 아주 탁월한 효능을 갖고 있어요. 예, 전자파 차단, 습도 조절, 가습기 기능도 하겠죠. 이게 이제 물을 여기에 저장하지 않고 바깥으로 내보내니까. 그리고 세즙 증후군, 포름알데히드 제거. 이렇게 다양한 그 공기를 좋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서 공기정화 식물로 많이 키우고 그리고 이렇게 관상용으로도 참으로 예쁜 그런 크로톤이에요. 크로톤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로 찾아봤는데 꽃말이 요게 이제 이렇게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어서 꽃말이 요염이라는 그런 뜻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잎이 두껍고 이렇게 보기에도 품위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요게 꽃말이 요염과 품위 좀두 가지가 약간 상반되는 뜻인 것 같긴 하지만 두 가지의 그런 꽃말을 가지고 있는 그런 크로톤입니다. 강량을 많이 보면 이렇게 밑에 색깔처럼 예쁘게 빨갛게 주황색으로 노랑색으로 물이 드는가 하면 강량이 좀 부족하면 위에 것처럼 이렇게 초록이로 변해요. 그래서 강량에 따라서 이 색감이 아주 많이 변하기 때문에 변엽 식물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그리고 이제 그쵸? 가을을 연상케 하죠. 빨주노초 파남보. 지금부터 이거를 예목대로 키우기 위해서 제가 좀 한번 이 아이들을 예쁘게 예쁘게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네, 예목대로 키우기 위해서 요거를 지금 가위를 소독을 해왔고요. 그리고 여기 제일 먼저 여기 가지 나온 거 있잖아요. 여기 요거를 적심을 이렇게 해줘요. 적심을 해준 다음에 여기를 약간 사선으로 이렇게 잘라주고 요게 이제 바로 흙에다가 삽목을 해도 좋은데 삽목보다는 요거는 네 바로 물에 꽂아가지고 이렇게 플라스틱 병이나 유리병 등 요런 데다 꽂아가지고 뿌리를 내려서 이제 삽목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여기 이제 물이 좀 모자르면 물을 좀더 채워주면 좋습니다. 잎을 하나 정도 잘라주면 좋을 것 같네요. 이 하나 정도 잘라주고 5월 15일이니까 이렇게 네 뿌리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뿌리를 내려서 나중에 또 삽목하는 모습도 보여드릴게요. 뿌리가 며칠 후에 내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이제 가지를 여기 옆에 하나 잘라줬고요. 그리고 또 요쪽에 또 가지가 조그맣게 하나 나와 있더라고요. 요거를 좀 잘라주고, 네, 그 다음에 요거
여기 밑에 있잖아요. 요거를 좀 더 잘라줘요. 여기 밑에. 예, 정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잎을. 소독된 가위로 잎을 많이 잘라줘요. 아래부터 이렇게 잘라줍니다. 여기도 잘라주고, 여기도 잘라주고, 잘라주고. 예, 잎을 정리를 해주니까 깔끔해져 가고 있네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 하나 쳐준 거 요거 하나 더 잘라 줄게요. 외목대로 이렇게 한번 네, 잎을 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나니까 이렇게 이제 예쁜 외목대의 모습으로 변했어요. 요게 지금 이제 제가 물을 줄 때가 됐는데 여러분께 이제 물을 언제 줘야 하는지 이렇게 물이 잎이 쭉쭉 늘어졌을 때 물을 줘야 한다는 것을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물을 안 줘갖고 이게 잎이 좀 축축 늘어져 있는데요. 요게 이제 햇빛을 좀 보여주고 물을 흠뻑 주면은 요게 이때 위로 쫙쫙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그 외목대의 모습이 잘 나오겠죠? 네, 그래서 요렇게 외목대로 키우는 예, 방법. 밑에 잎을 좀 가지를 많이 쳐가지고 외목대로 키우는 방법을 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크루톤 키우기 방법과 크루톤의 효능, 그 외목대로 키우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